내용은 최저임금 인상과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이고요. 서울시도 즉 지방정부도 최저임금 심의 즉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고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체보다도 이 물가 수준도 매우 높고 집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뭐 식료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실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준다는 것은 사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외면하고 있는 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고요. 그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뒤에 서울시가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시책사업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공공행정부문,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와 행정당국이 실제로 자기들의 공공부문의 임금 수준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12년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노동부 등의 공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현재 공공행정 분야의 최저임금이 오히려 미만되는 노동자가 10만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공공부문조차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실제 당사자인 고용노동부조차도 제대로 된 행정대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실제로 서울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서울시가 최저임금 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센터 등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것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혹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필터링도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임금 수준조차도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최저임금에 준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뭐 15원 정도 높죠. 조금 높은 상태로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서울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급 인턴에 가까운 노동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운 이 지금 상태에서 임금을 많이 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다라는 비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임금 지원 또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데요. 그 성북과 노원의 생활임금 제도 도입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그 전체 도시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117만 원에다가 서울 생활임금 물가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8만 원을 더해서 실제로 올해 135만 7천 원을 그 성북 노원에서 고용하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성북과 노원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다른 또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확대만 하더라도 이 서울 지역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민들의 임금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연대 발언과 당사자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작년에 성북 노원과 함께 생활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곳입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님 모시고 어떻게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하시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3년치 예산을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과연 얼마를 받는지 며칠을 일하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뭐 조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고 익히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당으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하면 3,800원? 그거 조금 더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돈이 공공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분이 지급하고 있는 일당이 정말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뭐 공공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총액 인건비라든가 뭐 경영평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지자체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북이나 노원이 그렇게 사정이 좋은 구청은 아닙니다.
월 135만 원의 선을 그었고요.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게는 120명 정도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고,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뭐 지난달에, 작년에 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오르는,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봤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서울시. 얼마 전에 첫 직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두고 구직을 하고 있다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되게 부푼 꿈을 안고 첫 직장을 구했지만 사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주거비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임금이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직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직장을 구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청년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제 생활이 되는 그런 임금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구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이면 열정을 다 쏟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기업과 취업자들 사이에 그 미스매칭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이 열정을 다 쏟아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그리고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생활임금 제도를 확대하고 더 열심히 청년들의 그 임금들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 또한도 청년 명예부 시장으로서 서울시와 청년 사이의 그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장의연대 청년이사 박무웅입니다. 우선 20, 30대 청년들의 부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실태에 대한 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비해 학자금 대출은 약간 줄었지만은 든든 학자금과 같은 이제 생활비 대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태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특히 재산이 없기 때문에 4 내지 5% 금리에 해당하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최소 7 내지 8% 많게는 무려 금리가 40%에나 이르는 신용대출이 중심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이지 않은 소득과 굉장히 높은 서울시의 이런 물가 탓으로 이 원리금을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거비도 많이 비싸고 학자금도 비싸고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돈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이 너무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에선 청년들한테 어떻게든 대출을 막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대출을 한번 받으면은 그 친절하던 금융사들이 얼굴을 싹 바꾸고 채권자라는 새 얼굴로 빚독첩 채권 추심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홍기 위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 중에서 이런 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7만 명에 달하는 규모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고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받는 청년들만 해도 1,8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혹한 채권 추심과 상환 의무에 많은 청년들이 채무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출이나 빚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융장의연대는 청년들에게 대출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대출 대신 반값 등록금을, 대출 대신 공공기숙사를, 대출 대신 생활임금의 적절성 지급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나가보니까요. 학자금 대출이 4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쌓인 25세의 새내기 직장인이 월급을 100만 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2천만 원 언제까지 이자까지 갚는지 참 깝깝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정말 보는 옆에서 같이 실태조사하는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여 우리는 서울시와 이제 자치단체들부터라도 해서 청년들이 이런 실제 생활을 유지하고 학자금 대출이나 뭐 생활비 대출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기업까지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0만원, 80만원 이거 자체가 비싸다라기보다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비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조금 평균적으로 좀 저렴한 주택 그리고 하숙에서 혼자 산다고 하면 보통 40만 원 정도는 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 4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8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160시간 정도를 한 달에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내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치로 봐도 이 소득분위가 낮은 층일수록 RIR이라고 해서 그 자신의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 1분위 정도가 되면 거의 40% 50%까지 이르는 그러면 주거비로 그렇게 되고 거기에 부과되는 뭐 가스비나 이런 것까지 더 부과될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의 필수적인 것까지 내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